6, 5, 4, 3, 2, 1. 숙보. 미국인이 꼽은 인기 여행지는 바로 이곳. 서울. 안녕하세요. 10월 20일 화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몽구스의 서울의 밤 청춘의 밤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미국인이 꼽은 인기 여행지는 바로 이곳 서울이었습니다. 미국의 에어비앤비 검색량에 반영된 내년 희망 여행지를 뽑았는데 인기 여행지 중 한 곳으로 우리나라 서울이 뽑혔다고 합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검색량이 급증했다는데 그 이유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 받은 기생충 때문에 한국과 서울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코로나 대처를 제일 잘한 국가로 꼽히면서 주목받았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뿌듯하고. 네, 또 꼭 서울이 아니라도 우리나라 거의 다 비슷하죠. 코로나가 사라지고 일상이 좀 정상화되면 가장 하고 싶은 걸로 해외여행을 꼽는 분들이 이제 많을 텐데 네, 우리도 편하게 좀 나가고 외국인들도 편하게 오고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배성재의 나라입니까? 하신 분 있고요. 자, 아무튼 서울에 오고 싶은 외국분들 배텐 들으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의 최전선에 있고요. 가장 힙한 그런 토크들이 오가는 곳 바로 배텐인데 저희가 자막을 쏴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어를 배텐으로 한번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서울 올 때, 한국 올 때 배텐에서 배운 그런 힙한 용어들 써먹으면 환영받을 겁니다. 자, 여행이 고프니까 여행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방구석 지식인인 여러분이 적극 참여하시는 그런 코너 참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할 만한 꿀팁을 공유하는 시간이죠. 리빙포인트 하는 날입니다. 남이춘 윤태진 씨가 좋은 컨디션으로 나와 있으니까 남이춘의 모습을 생방송으로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를 켜시고 카카오TV에 배성재 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잘못된 어학당 배텐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코너 전엔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공짜입니다. 배텐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KFA 공식 사용구 나수에서 최고급 축구공 2GFA를 드리니까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시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노랑통닭,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국민가전전기호 이메텍, 반올림 피자샵, 유한양행 지르텍, 동문건설, 배재학당 배재대학교, 이부자리, 자담치킨, 삼성화재 다이렉트, 베스킨라빈스, 2588-2588 대리운전과 함께합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2090님 새댁 3일차인데요. 내일 반찬 뭐 해야 되지 하는 생각 때문에 잠이 안 와요. 엄마는 매번 어떻게 반찬을 다양하게 만들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런가요? 생각해보면 밑반찬은 좀 다양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메인 디쉬, 예, 카레, 곰국 예, 이런 것들로 한 달 정도씩 먹다 보면 그런 생각은 안 들었는데 근데 요즘 반찬 가게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진짜 엄마의 맛보다 더 맛있는 반찬 가게들이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예, 엄마 세대는 참 위대한 그 시절이었던 걸 인정하는데 반찬 가게가 많아지긴 했습니다. 머그컵님, 군고구마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배디는 밤고구마 편인가요? 호박고구마 편인가요? 뭐 둘 다 뭐 다 있으면 먹지만 밤고구마를 좀 더 좋아했던 것 같고요. 7177님, 어릴 땐 여드름 때문에 고생했는데 나이 드니까 피지선이 말라서 건조함 때문에 고생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나이 드시면 이제 또 수분크림을 많이 발라줘야 됩니다. 이렇게 계절 확 바뀌었을 때 굉장히 건조하거든요. 많이 바르세요. 채팅창에 우는 분들이 좀 있고요. 0410님, 오늘은 날씨도 좋은데 우울하네요. 문득 달력을 보고 놀랐어요. 다들 그렇겠지만 한숨만 나오게 시간은 빨리 가네요. 시간이 갑자기 이제 풀 악셀을 밟은 것 같은 느낌을 10월 말쯤부터 다들 느끼시게 되는데 올해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10달 정도가 삭제된 느낌이다 보니까 2010년은 삭제, 예, 확정이죠. 저도 43세 그냥 삭제. 윤태진 씨도 34세 삭제. 바로 35세. 예. 이게 나이를 예. 정말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먹는 이 억울한 느낌. 내다버린 2020년.
나라에서 뭐 어떤 세계 뭐 UN 뭐 어떤 상임이사국 뭐 이런 데서 정해가지고 2020년 내년에 다시 시작합시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나이 다들 안 먹고 불만 있는 분들 없을 것 같은데 예, 13월, 14월, 15월 뭐 이렇게 해가지고 1201님 배디 혼자 아파트에 사는데요. 올 사람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는데 식탁에 의자가 두 개까지 필요할까요? 배디는 어떤가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두 개 있으면 좋습니다. 예, 저도 두 개인데요. 예, 뭐 바지 걸어놓기, 가방 놓기, 그다음에 택배 왔을 때 놔두기 뭐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나머지 의자 하나에도 잘 안 앉아요. 예, 전 방바닥에 그냥 아니, 바닥에 그냥 앉아서 있습니다. 집 자랑한 거 아니냐고. 그러네. 혼자 아파트에서 집 자랑이네. 나 아파트에 혼자 산다 이거죠. 예, 다들 부럽다고 하십니다. 예. 엄마가 오시잖아요. 부모님 안 오시나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보고 있고요. 보는 라디오로 윤태진 씨 보고 계신 분들 원라이프님 남이춘 안경 그 범죄와의 전쟁에서 최민식 씨가 쓴 거 아닌가요? 오늘 레트로춘인가요? 그러고 보니까 약간 오늘 레트로 느낌. 예. 보는 라디오 켜세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방구석 지식인들이 시시껄렁하고 보잘것없지만 언젠가 인생에서 한 번 정도는 써먹을 수도 있을 법한 얄팍한 꿀팁을 대방출합니다. 나중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하고 싶다면 이 코너를 들어놓는 게 좋다. 남이춘의 리빙포인트. 배텐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성 대표 비참러가 돼버린 그녀 남이춘 윤태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자, 옆구리가 썰렁해지는 계절이 왔는데 그러네요. 지금 뭐 허전하십니까? 아니 근데 예. 이 질문 약간 그 메인 작가님의 분기별 단골 질문 아닙니까? 예, 저도 지금 작가가 써놔서 물어보는 겁니다. 진짜 언제 이걸 예. 안 물어보려는지. 예.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 4년 내내 이거를 이거 의미 있으니까 맨날 물어봐요. 왜 그러세요? 예? 메인 작가는 평생을 본인에게 이 질문 해왔을 텐데. 그러고 이해하시고. 항상 이 뒤에 질문은 그거잖아요. 있음 꼭 나한테 말해야 돼. 안 그럼 배신이야. 그렇죠. 예. 네. 목솔 작가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 주시고요. 네. 오늘 약간 느그 서장 룩. 예. 아, 네. 약간 아빠는 오늘 뭐 입고 나가셨습니까? 약간 그 이제 가을이니까 체크 자켓을 꺼내 봤습니다. 예. 약간 아빠 자켓 느낌. 그다음에 아까 들어오실 때 뒷모습을 봤는데 꾸깃꾸깃한 거 보니까 어디 또 누워서 주무시다 오셨네요. 그러니까요. 옷이라도 좀 아니, 벗어놓고 주무세요. 아니, 딱 들켰어요. 네. 그냥 그 휘적휘적 걷고 뒤에 정말 그 스팀다림질을 해주고 싶은데 느그 서장룩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그런 그 서장님 같은 아빠 자켓에다가 굉장히 거대한 안경. 네. 예. 얼굴이 작아서 안경이 더 커 보이긴 하는데 네, 왜 뭐 금태 안경 왜 쓰신 거예요? 아니 눈이 요즘 최근에 눈병을 앓고 나서 눈 시력이 살짝 떨어졌는데 난시가 좀 심해져가지고 난시 교정용 안경이거든요 이거. 그래서 지금 썼어요. 눈병 이후에 시력이 조금 떨어지셨어요? 좀 떨어지고 난시가 조금 심해져가지고 일시적인 걸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불편해요 지금 안 보여서. 제가 근데 대본 진도를 좀 나가려고 봤더니 한 바닥이 다 연애 그러니까요. 관련 질문이에요. 아, 질문만 그냥 소개하죠. 이상형을 물어보셨고요. 이상형 없어요. 뭡니까? 없어요. 이상형 없다? 이상형 없다. 네. 내가 솔로인 이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내가 알면... 아니요. 저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걸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아, 익숙한 사람이 좋다. 그리고 근데... 커플이 되면 가장 해보고 싶은 데이트는 뭔가요? 진짜 잔인하네. 이거 뭐 오늘 남이춘 첫 출연이야? 가장 해보고 싶은 데이트는? 너무 잔인해. 저요? 하고 싶은 데이트 없어요. 없다. 아, 오랜만에 물어본다고 지금. 네. 네. 집 데이트. 집 데이트? 네. 어? 집에서 밥 차려 먹고. 그리고요? 밥 먹고. 아니 그냥. 아, 몹쓸 사람이네.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 몹쓸 사람이에요. 그래요? 밥 먹고 밥 맛있게 먹는 거죠. 밥 먹고 뭐 영화 볼 수 있고. 네. 예. 밥. 이상한 사람이네. 밥 먹을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치킨 커리 해오겠다고 저번에 약속하셨는데 안 하시나요? 아니 이거 해올 수 있는데 제가 앞에 뉴스 스케줄이 있다 보니까 쉽지가 않네요. 근데 최근에 금요일 뉴스가 없어졌거든요. 예, 예. 그때 아마 뭐 생독방에 잡히면 그때는 해올 수 있지 않을까. 금요일에 알겠습니다.
자, 윤태진 씨 앞으로 문자가 왔는데 1113님 예전 사진을 보니까 단발춘이 그리워요. 머리는 언제 자를 계획이신가요? 제가 지금 살이 되게 많이 빠졌어요. 예. 단발 이제 가려고 살을 막 쭉쭉 빼고 있었거든요. 단발하려면 살이 빠져야 돼요? 좀 너무 제가 또 얼굴에 살이 찌는 편이니까 이게 약간 되게 찐빵 같아져가지고 예, 예. 그래서 좀 살을 좀 빼고 있는데 곧 하지 않을까.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많이 길려놓고 예. 단발병 갑자기 도진다? 양락존 벗어날 자신 있습니까? 견딜 자신 있습니까? 저는 양락존 없었는데요. 있었는데. 아 나는 얼굴이 받쳐주기 때문에 양락존 사람들이 모른다. 아 있었구나. 나만 불렀네. 그래요. 자 김재웅님 배영이랑 미춘 누나가 게임하는 게 저는 너무 재밌습니다. 많이 많이 해주세요라고 하셨는데 네. 마침 오늘 그 저희가 그 마피아 게임 비슷한 게임 있죠. 맞아요, 맞아요. 어몽땡땡. 네. 그거 하거든요. 저번에 한번 했었는데 그땐 제가 마이크가 안 돼서 엄크 기간이어서 네. 마이크를 못 열었는데 오늘은 마이크 무장 해제입니다. 아 제가 마이크 배디 안 돼가지고 네. 제가 그때 날아다녔는데 아 오늘 좀 오늘 각오하시고 쭈글쭈글해질 것 같아가지고 네, 남이춘의 그 사보타주형 토크 제가 오늘 다 짓이겨 놓겠습니다. 애프터베텐과 남이춘 채널을 오시면 되고요. 네. 저희뿐만 아니라 그 설명하기 좀 기네요. 네. 박신영 아나운서 네. 그리고 편집 그 김하늘 PD. 네, 아 너무 기네. 아니 닉네임이 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복지사. 네. 자. 오늘 나중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하자 리빙 포인트 코너 참여 방법을 소개해 주시죠. 네, 매주 어떤 상황을 드리면 그 상황을 잘 대처하기 위해서 무엇하면 좋을지 소소한 꿀팁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제는 화요일 게시판에 말머리 주제 달고 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매주 정해진 주제는 게시판에 미리 올려둔 주제 공지글에 댓글로 참여해 주세요. 생방송 중에 문자로도 받고 있으니까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고릴라로 참여해 주세요. 재미있는 주제와 사연을 선정해서 선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네, 첫 번째 리빙 포인트 윤태진 씨의 모노드라마로 만나보시죠. 요즘 캠핑 차박이 유행이라는데 나도 그럼 유행 따라서 캠핑이라는 걸 좀 즐겨볼까? 여보세요? 병건아 너 나랑 캠핑 같이 안 갈래? 아 게임해야 된다고? 아 그래 혼자서 가지 뭐. 여보세요? 용구가 아 나 캠핑 장비 좀 사려고. 뭐? 캠핑카 렌트비만 50? 야 그럼 텐트는? 뭐? 야, 텐트는 더 비싸? 아 안되겠다 너무 비싸다. 여보세요? 회사에서 네 웬일이시죠? 네? 내일 휴가 반납하고 일해야 된다고요? 캠핑 좀 가려는데 같이 갈 사람도 없고 캠핑 장비도 없고 캠핑 갈 시간도 없고 캠핑은 물 건너갔지만 남들 다 한다는 그 캠핑 기분이라도 내고 싶어요. 도와줘요. 베텐너드. 리빙 포인트의 첫 번째 주제 캠핑 안 가고도 캠핑 간 기분을 내고 싶으면 무엇 하는 게 좋다. 무엇 하면 좋을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규식근님 입대하면 캠핑이 공짜입니다. 하셨고 논산에 캠핑 명소 있어 라고 예. 수경 명수 수경 예. 자 캠핑 뭐 해본 적 있으세요? 캠핑 캠프를 가본 적 있다?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친구들이랑 네. 텐트 치고? 텐트는 안 쳤고 그 뭐지 요즘에는 그 텐트 형식으로 크게 돼 있는 거 있는데 이렇게 크게 돼 있는 그래요? 거기서 이제 밖에서 먹고 이런 거. 거기서 주무셨습니까? 네네. 글램핑? 네. 아 맞다. 글램핑. 네. 어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 거 보니까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아니, 오래됐어요. 좀. 오래됐다. 네. 간지가. 아무튼 그 군대 가면 밀리터리 버거가 공짜고요. 요즘엔 또 그 밀리터리 버거 있던데. 그렇죠. 네, 드셔보셨어요? 네. 아니요, 저는 요즘 그 탄수화물 안 먹고 있기 그러네요. 때문에 군침을 흘리면서 아직 못 먹고 있는데 언젠가 한번 먹으려고 합니다. 네. 예. 근데 그것도 유행이 있으니까 또 예. 아무튼 캠핑. 저는 그 캠핑을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는데 네. 저희
소장파 아나운서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젊은 남자 아나운서들끼리 지금은 이제 안 젊지만 네. 간 적이 있습니다. 최기환, 호월좌, 네. 김일중, 김환, 저 이렇게 네 명이서 그때 이제 김일중 아나운서가 그 캠핑 갑자기 꽂혔어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캠핑 갑시다. 가가지고 모닥불 피워놓고 남자들끼리 네 명이서 얘기하고 뭐 이런 토크어바웃 하다가 딱 거기서 자고 돌아옵시다. 이랬는데 저는 항상 그 투덜이잖아요. 그죠. 예. 네. 갑시다. 그래가지고 가서 일단 가봐. 이렇게 가서 일단 닭갈비를 먹고 네. 맛있었겠다. 닭갈비를 먹고 텐트를 치고 그다음에 모닥불, 맥주 다 한 다음에 자 그럼 이제 요 앞에 호텔 가서 잡시다. 그래가지고 다 같이 호텔 가서 잤어요. 왜요? 예? 네? 왜요? 거기 텐트에서 뭐하러 자요? 아니 입 돌아가요. 텐트에서 안 자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텐트는 사진용. 텐트 뭐야? 쳐놓고 모닥불, 맥주, 사진 찍고 끝. 어머 충격적. 고기 구워 먹고. 아니 분위기만. 네. 아 심각한데요? 네. 아니 그리고 뭐 호텔이 비싼 호텔이 아니라 그 네. 관광 호텔 있죠? 네, 그 밑에 네. 사우나 있고 그런데.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제가 그 역발상 아이디어로 네. 잠은 저기서 자자. 가까운데. 그런데 다들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가 이게 메인인데 네. 메인 아니다. 우리 사진 찍고 고기 먹고 맥주 먹고 다 사진 찍고 얘기까지 다 했기 때문에 잠은 저기서 등지지며 자자 했는데 들어보니까 베디가 설득을 했네요. 그렇죠. 제가 주도했죠. 그런데 아침에 다들 너무 좋았다. 다들 너무 등 따뜻하고 사우나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그래서 아침에 와서 텐트 해체하고 집에 갔어요. 약간 캠핑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피크닉이네요. 그렇죠. 네. 텐트 세트를 만들어 놓고 네, 피크닉. 예, 사진 다 찍은 다음에 예, 그랬던 거고 저는 그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캠핑장 근처에 관광 호텔이 있다. 강추드립니다. 유사시에 거기로 가면 돼요. 아니, 저는 캠핑 그 뭐지? 장비도 다 챙겨야 되고 약간 좀 귀찮은 면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막 썩 엄청 좋아하진 않는데 가보곤 싶어요. 네, 저도 사실 캠핑은 사실 사람들이 이미지를 너무 좋아하고 장비 같은 거 살 때 기분 좋은 게 있으니까 맞아 맞아. 다들 살 텐데 저는 캠핑 간 기분을 내고 싶으면 뭘 하면 좋냐면 패딩을 사면 제일 좋습니다. 침낭 대신으로 패딩 좋은 패딩 하나 사러 가가지고 내가 이거 나중에 캠핑 가서 입어야지. 그러면 캠핑 못 가도 딴 때도 입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느끼고 싶으면 그거 입고 자면 되나요? 그렇죠. 그러면 네. 롱 패딩. 그리고 실제로 제가 예전에 또 저는 사실 캠핑은 잘 안 하더라도 네. 히말라야에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히말라야에 갔습니다. 네. 거기 갈 때는 패딩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패딩을 사러 그 약간 수입상 하시는 분 패딩 가게에 갔거든요. 갔더니 캠핑 용품이 엄청 많더라고요. 히말라야에서 사셨어요? 아니, 히말라야에서 샀잖아. 여기서 준비해 가야죠. 네, 네. 근데 그 캠핑 용품들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아서 그 매장이 항상 저는 기분 좋게 되게 기억이 납니다. 매장만 가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네. 듣는 척 하신 건가요, 지금? 예? 지금까지 듣는 척. 아니, 아니. 제가 무슨 말 했어요? 히말라야. 자, 그러면 여러분의 꿀팁들 캠핑 안 가고 캠핑 간 기분 내는 법 소개해 주세요. 네. 미춘 오구진님 매트리스 커버 밑에 자갈을 넣어놓고 자면 된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등이 욱신욱신 베긴 고통이 느껴집니다. 그 맛이 캠핑이지 라고 진짜 하시나요? 이건 약간 너무 그 조선시대까지 가신 것 같아요. 네. 조선시대 선비들 뭐 과거 시험 보러 오다가 산에서 그냥 잠들었을 때. 요즘 캠핑은 등 베길 일은 없어요. 그쵸, 잘 깔고 자니까. 바닥에 깔니까. 참나 맥반석이야? 네. 네. 매트리스 다 버립니다. 그리고요 맥반석 오징어. 듀공 백기리 세트님 베란다에 그릴을 설치해서 고기를 굽는 게 좋다. 베란다로 경치를 확보하고 그릴 위에서 집게를 잡고 고기나 소시지, 버섯 등을 구워 먹으면 분위기 200%. 이건 정말 근데 베란다 요즘 고기 굽는 거 안 되지 않나요? 아파트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베란다보다는 옥상에 올라가서 굽지 않나요? 빌라 사시는 분들은? 뭐 전 예전에 엄마 그렇게 그렇죠. 고기 구워서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아파트는 요즘 옥상이 없고 거의 그 빌라나 뭐 이런 데는 가능할 텐데 베란다 아주 특이하게 이제 주택에 사시는 분들만 가능할 것 같고 마당에 있는 분들 민원 들어옵니다. 아파트에서 베란다에서 막 자기들은 좋죠. 생선구이 고기구이 뭐 이런 거 하는데 자기들은 왁자지껄하는데 윗집들은 난리 나니까 불가능합니다. 예. 차라리 그 뭐 저기 한강변이라도 이렇게 가서 캠핑할 수 있는 데 있잖아요. 불 피울 수 있는 맞아요. 아주 조그만 버너 세트 있더라고요. 그거
땡스타용으로 줬습니다. 사셨나요? 아니요. 남들이 올린 거. 샵 번호. 다음은요. 최강장님. 땡큐브에 장작 타는 소리를 틀어놓고 고기를 구워 먹는 게 좋다. 소리를 들으면서 불멍까지 때릴 수 있다. 불멍. 이거 그 권혁수 오빠가 추천하고 가신 거네요. 그래요. 제가 그 재밌게 봤습니다. ASMR. 예. 자, 그냥 먹기만 해도 좋은 거 아닌가요? 굳이 불멍을. 다음요. 뿅 집사님. 자기 전에 군대에서 혹한기 훈련을 나가 수경하였던 기억을 계속 떠올리면 좋다. 입김 나오는 텐트 안, 움직이는 대로 등에 찍히는 바닥 돌들, 쾌쾌한 곰팡이 냄새, 캠핑간 기분을 내고 싶은 생각 자체를 사라지게 할 수 있다. 그렇죠.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사실 캠핑에 대한 그런 추억이 별로 크게 좋진 않습니다. 아. 자,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단에 듣고 2부에 돌아옵니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나중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하자 리빙 포인트 남이춘 윤태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캠핑 얘기인데요. 첫 번째 주제, 캠핑 안 가고도 캠핑 간 기분을 내고 싶으면 무엇 하는 게 좋다. 아무래도 코로나다 보니까 저희가 캠핑 뭐 가라 뭐 해라 뭐 이런 얘기는 못하고 기분 내기 예, 꿀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소개해주세요. 8442님. 캠핑 컨셉의 고깃집을 가는 것이 좋다. 어차피 가서 하는 일은 먹고 노는 거 다 똑같으니까 고기 배부르게 먹고 믹스커피. 요즘은 컨셉 잡은 고깃집들이 은근 되더라고요. 캠핑처럼 되어 있죠. 예, 캠핑처럼 약간 그 모닥불까지는 아니어도 불 피운데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고기 먹는 듯한 느낌의 맞아. 단독주택 개조한 집들도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뭐 행사 끝난 다음에 고기를 먹으러 이렇게 갔는데 그 간판에 군인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군인? 그래가지고 뭐지? 그리고 그냥 들어갔어요. 가깝고 문 열려 있어서. 사베 혹시 구워 먹나요? 예?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갔더니 안에 내무반처럼 돼 있었어요. 관물대가 있고 총도 있고 그리고 막 그 위장막도 있고 그 라면 끓여 먹는 그 이렇게 뭐죠? 반합. 예. 그것도 있고 반합 그 라면 안 시켰는데 아무튼 식판도 있고 예 식판에다가 이렇게 내줘요. 그래가지고 뭐지 이러면서 예, 혼자 드셨어요? 아니에요. 아, 예. 장폭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행사를 같이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다 소개했어요? 안 물어봤는데. 아니 물어보시길래. 물어봤잖아. 누구랑 갔냐고 안 물어봤는데 예. 왜 폭스랑 갔다고 이실직고라시지? 시간 많이 됐습니다. 네. 5957님. 네. 캠핑 안 가고도 기분 내고 싶다면 베란다에 침낭 깔고 하루 자면 좋다. 입 돌아가죠. 침낭이 있으신가요? 침낭 집에 있는 분들 계신가? 없어요. 저는 침낭이 있습니다. 왜요? 좀 얇은 침낭. 응, 예, 지금 뭐 이제 캠핑용으로 쓰기보다는 그냥 유사시에 쓰자 그래가지고 하나 마련해 놨었는데. 유사시. 딱 한 번 쓴 적 있습니다. 언제 쓰셨나요? 배성재 행복한 아침 진행하던 시절에 폭설이 와가지고 전날 와서 바로 옆 스튜디오에서 침낭 깔고 제가 잔 적 있어요. 우와, 대박이다. 전설이죠. 예, 그 정도 프로의식. 예, 엔지니어 선배님이 그 불 켜러 들어왔다가 놀랬어요. 그 방송국에서 여기 스튜디오에서 주무신 예. 거예요? 뭐 위에 그런 적이 없나요? 숙직실이? 거기도 꽉 찼어요. 만 원이었어요. 다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예. 와 대박. 다시 한번 전설을 말씀드리고 다음은요. 1803님 옥탑방에서 자취하면 좋다. 저는 항상 캠핑 온 것 같아요. 이거 약간 진짜 로망이에요. 옥탑방에 그 위에서 고기 구워 먹고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요?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워요. 그렇겠지? 정말 힘듭니다. 근데 옥탑방이 좋았던 게 저는 이모님께서 옥탑방에 사셔가지고 자주 놀러 갔었는데 제일 좋은 건 강아지 키울 때 너무 좋습니다. 아, 이렇게 풀어서 키울 수 있죠? 옥탑이 마당이고 또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러네. 네, 완전히 갇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참 그 강아지 보러 가는 걸로만 좋았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다음은요. 기름동 자이언츠님. 동네 아파트 놀이터 정자에다 텐트 쳐놓으면 좋다. 거기서 하룻밤 먹고 자면 그걸로 끝. 동네 아파트 분들이 다 눈살 찌푸리는 바로 그 방법이죠. 네. 왜 혼자 텐트 쳐요? 맞아. 이건 조금. 아파트 정자 전세 냈나요? 네. 민폐. 예, 민폐 엔딩. 다음은요. 김준현, 유민상 그리고 배성재님. 추운 겨울날 창문을 활짝 열어두고 팔팔 끓인 라면을 먹는 게 좋다. 캠핑하면서 먹는 라면이 맛있잖아요. 캠핑하는 느낌을 금방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그것도
좋은 방법 같긴 하네요. 우와, 라면 먹고 싶다. 약간 찬 공기가 있어야 라면에 그 김 나는 게 더 맛있게 느껴지고, 그죠? 맞아요, 맞아요. 아이디는 뭔가요, 근데? 연상작용. 뭐가요? 김준현, 유민상, 그리고 제가 떠오릅니까? 연상 아이디. 아, 뭐 이 유명한 분들과 역동단이 참 기분은 네. 좋네요. 네. 채팅창에 삼두회장이라고 하신 분 있고. 문세윤 씨 어디 갔습니까? 그러네. 다음은요. 배고픈 콘택님. 침대 위에 텐트형 모기장을 치고 자는 게 좋다. 어릴 때 친구가 캠핑 다녀왔다고 자랑해서 부모님께 졸랐더니 모기장을 사오셨어요. 그때는 그게 진짜 텐트인 줄 알고 몇 달 동안 침대 위에 설치하고 잤는데 생각해보니 모기장이네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그래요. 그 모기장에 진짜 아이들한테 이렇게 침대 위에 쳐놓는 건 참 예쁜 것 같고, 예. 근데 그게 진짜 모기를 막아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막아줘요, 막아줘요. 그래요? 네. 아, 쳐놓고 네. 주무셨어요? 어렸을 때, 여름에. 오. 거실에 다 이제 가족들 누워서 같이 잤을 때, 그때 이제 모기장 큰 거에 들어가서 자고 했었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박근위험해님, 캠핑용 밥솥, 캠핑용 그릇에 음식을 해 먹고, TV에 동물의 왕국을 켜놓으면 좋다. 분위기 팍팍 살겠죠? 동물의 왕국은 왜요? 동물의 약간 뭐 아프리카 정글 캠핑 간 느낌? 아. 그걸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예. 아, 그 모기장 꿀인데 모기가 안으로 들어오면 대참사래요. 그렇지. 완전 그냥 나가지 못해. 예. 거기 완전. 닭장 안에 늑대가 들어온 것처럼. 맞아, 맞아요. 완전 그냥 네. 피파티를 벌이는 거죠. 다음이요. 오영근님, 집안 모든 전자제품은 사용 금지하고 가족끼리 빙 둘러앉아 진실 게임을 하는 게 좋다. 캠핑의 마무리는 역시 엄마 아빠 싸움 구경이다. 그렇죠. 예. 가족끼리 진실 게임 하면 궁금한 게 있나요? 가족끼리 진실 게임을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네.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데 진실을 궁금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혼 엔딩이라고 하신 분 있고 그것이 진짜 세렝게티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그러네. 암사자 숫사자 싸우는 느낌. 다음은요. 박지영님, 꼬마 전구 등을 꺼내서 창가 테두리에 설치하는 게 좋다. 거기에 갬성 가득한 별 보러 가자를 BGM으로 깔고 거실에 설치한 스탠드형 해먹에 누우면 캠핑 감성에 젖기에 딱 좋다. 해먹에 누워보셨나요? 네. 어디서요? 그 캠핑장 거기. 캠핑장에서? 네. 저는 해먹이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되게 그 불편할 줄 알았거든요. 되게 편해요. 정글의 밥집 가서 해먹에 눕는 순간 진짜 바로 잠들었습니다. 뭔가 그 아가가 된 느낌 들지 않나요? 이렇게.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딱 들어가가지고 와 이게 이렇게 꿀이구나. 그래서 깼더니 다들 막 고기 잡아왔고 그래가지고 편하게 한 2시간 잤다. 예, 다음은요. 배정재님, 천장에 야광별을 붙이는 게 좋다. 야광별을 붙이고 불을 끄고 있으면 캠핑하면서 별 보는 느낌이 난다. 하지만 나중에 뗄 때 현타가 올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 진짜 어렸을 때 야광별 벽에 붙였는데. 그런데 뭐 전문적으로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붙인 것도 아니고 본인이 붙인 거면 예, 되게 안 예뻐질 수 있어요. 시간 조금만 지나면. 네. 도배 떨어진다고 하신 분 있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주제는 넘어가고 다음 주제 윤태진 씨의 모노드라마로 또 만나보겠습니다. 즉석 만남을 통해 마음에 드는 여성을 만났다. 신상을 물어봐야 되는데 나이를 물어보니 자꾸 수수께끼를 내면서 밀당을 하시네. 제 나이요? 맞춰보세요. 몇 살이게요? 25? 땡! 아 너무 빈말이 심하시다. 아 제가 그렇게 어려 보여요? 아니에요. 29? 땡! 에이 그보다는 많죠. 33? 땡! 진짜 그렇게 보여요? 37? 땡! 뭘 보고 그렇게 보신 거예요? 우와 보는 눈 진짜 없네. 아니 그냥 말해주면 되지 왜 자꾸 문제를 내고 답변을 유도하냐고요. 머리 굴리며 수수께끼를 풀지 않아도 상대방의 나이를 깔끔하게 알아내는 방법 필요합니다. 도와줘요 베테너들. 데빙 포인트의 두 번째 주제, 상대방의 나이를 알아내고 싶으면 무엇 하는 게 좋다. 무엇 하면 좋을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스핑크 쓰세요? 라고 하신 분 있고 누가 나이 물어볼 때 한번 맞춰보세요 해본 적 있다 없다. 맞춰보세요라기보다는 몇 살처럼 보여요? 라고 물어본 그게 그거죠. 네.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
몇 살처럼 보여요? 라고 물어보는 순간 대충 서른은 넘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몇 살처럼 보여요는 30대 특징이다? 네, 30대 이제 몇 살처럼 보이는지 궁금하니까 나이를 보통 이제 서른... 아, 물어보나요? 저는 나이를 잘 안 물어봐서 사람에 몇 년생이세요? 보통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긴 하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몇 살처럼 보여요라는 질문은 약간의 압박도 느껴져요. 그렇죠. 한 세 살 깎아서 얘기해라잉 이런 느낌. 맞아요. 그냥 그래요. 최대한 네. 서른한 살처럼 보이세요? 네. 네, 감사해요. 네. 베디도 40대처럼 보여요. 그렇죠. 네. 네, 전 뭐 타격이 없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인텐신 동안으로 자부하실 텐데. 저요? 예. 아, 자부까지는 안 하는데 그냥 어려 보인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요. 베디도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근데 그 동안처럼 보이는 이유가 이제 뭐 뭐가 어려 보이서라기보다 목소리 듣고 말하는 툴을 들어보면 별로 어려 보이지 않는데 그 눈이 작다 보니까 그 실눈캐 아니고 접눈캐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좀 점 찍혀 있는 눈에다가 좀 코가 둥글고 그래서 약간 귀여워 보이는구나. 동안스러운 느낌. 아~ 귀여워 보인다? 그건 괜찮네요. 귀여워 보이나 봐요. 보이나 봐요. 남 얘기? 네. 살톡스가 최고다라고 하십니다. 살찌면 그리고 둥글둥글해서 맞아요, 얼굴에 맞아요. 뭔가 주름이 없기 때문에 팽팽하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살톡스. 아 근데 살은 또 이제 그 찜을 계속 유지하면 모르는데 이제 빼면 이제 갑자기 또 확 늙을 수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그걸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 코끼리 다이어트. 아, 근데 진짜 많이 빠지셨어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거의 턱 끝이 살짝 뾰족해지고 있어요. 턱 끝은 원래 뾰족하지 않나요? 턱 끝이 둥글었나요? 여기 약간 둥글둥글했었는데 예. 여기 약간 그 뼈가 살짝 여기가 턱의 뼈? 네, 턱 끝 여기 살짝 나오고 있다. 뻥치시네라고 하신 분 있고요. 아, 진짜요? 됐고요. 네. 자, 하여튼 나이 상대방의 나이를 알아내고 싶으면 무엇하는 게 좋다. 나이 그냥 뭐 저는 이제 나이를 먹을 만큼 먹어서 그런지 몇 년생이야? 근데 저도 이제 나이 누가 물어보면 막 낮춰 말해야 되나? 아, 좀 어려 보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아니에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는 게 최고인 것 같은데 몇 년생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최소 40 넘었다. 윗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띠가 어떻게 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띠도 별로 잘 안 물어. 어르신들이 띠를 많이 물어보죠. 몇 살이야? 라고 물어보는데 네네네. 대충 이렇게 질문하는 거 보면 나이가 나오네요. 그렇죠. 네. 자, 딘의 디 듣고 오는 동안 여러분이 많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알아내고 싶으면 무엇하는 게 좋다? 여러분의 꿀팁 소개해 주세요. 이종성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베디? 뭔 소리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머리부터 발끝까지라고 물어보는 게 좋다. 10대, 20대는 오로나민 땡 또는 가짜 사나이에 나온 입수라고 외칠 거고 30대는 포미닛의 핫 이슈라고 할 거고 40대는 김종국의 사랑스러워를 떠올릴 것이다. 라고. 저는 이해조차 안 된 거 보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야? 어쩌라고? 이런 느낌. 네. 네. 입수는 뭐예요? 가짜 사나이? 가짜 사나이. 네, 거기 나오는. 그렇군요. 저도 이거 아직 안 봤습니다. 그렇게는 난리라고 하니까 또 안 보게 되더라고요. 거기 나가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요? 네. 왜요? 저는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병영 체험, 군대 체험, 뭐 빡셈 체험 이런 거는 전혀 할 생각이 없습니다. 구경하는 맛은 있겠죠? 다크아나이트님, 목주름을 보면 좋다. 목이 바로 나이트입니다. 라고.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목주름이 좀 많아요. 예. 근데 저는 20대 때부터 그랬어요. 왠가 하고 봤더니 10대 때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예, 겹쳐 있었군요. 예, 목이 계속 이렇게 겹쳐 있다 보니까 그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요. 2715님,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싶다면 주민등록증을 보면 좋다. 이 뭐죠? 다음요. 네. 9363님, 오늘의 띠 운세를 봐준다고 하면 좋다. 몇 년생인지 물어보면 다 대답한다. 라고. 아, 궁금해서. 그런 방법도 있네요. 저도 그 운세 앱 하나를 갖고 있어서 네. 이제 뭐 등록을 해놓습니다. 몇 년생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웬만하면 다 반말이네요.
특징 특징. 네. 어르신들 특징이죠. 다음은요. 추노 대끼리님. 수능 만점이 몇 점이었는지 물어보는 게 좋다. 200점 만점이었으면 용국형 나이, 400점 만점이었으면 성재형 나이, 500점 만점이면 남이춘 나이, 학력고사였다면 펠레형 나이입니다. 오! 맞아. 근데 사실 정영국, 배성재, 남이춘, 박펠레. 남이춘은 뭐 빼더라도. 그럼 요즘 500점인가요? 만점이? 요즘은 모르겠어요. 저 때는 500점이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 남이춘 500점 이하, 500점 세대 외에는 나이 안 궁금하잖아요. 누가 정용국, 배성재, 박문성의 정확한 나이를 궁금해하겠습니까? 그냥 아저씨죠. 그냥 아저씨층이죠. 네. 지금은 어쨌든 500. 이니까 지금 지금은 등급인가요? 모르겠습니다. 500점대였어요? 500점 만점이었어요. 오, 그렇군요. 저는 어쨌든 불수능. 근데 이거는 괜찮네요. 몇 학번이세요? 뭐 이런 거.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학번을 물어본 다음에 뭔가 대충 그 즈미겠거니 생각하면. 자, 그리고요. 익명킴님, 2002년 월드컵 얘기를 꺼내는 게 좋다. 저는 2002년 월드컵 때 고3인데도 광화문을 갔는데 뭐 하셨어요? 라고 물으면 상대방 답변에서 대충 나이가 나옵니다. 그러네. 우와. 예. 근데 또 요즘 그 어린 학생들한테는 2002년은 아예 기억에도 없을 수도 그쵸,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전설이죠. 예. 그냥. 우리가 이제 뭐 1954년 스위스 월드컵 뭐 이런 거. 맞아 맞아. 저 그런 배 타고 가가지고 9대0으로 깨졌어요. 뭐 이런 거 전설로 들었듯이 2002년이 전설일 학생들이 지금 많이 있을 거예요. 와, 네. 오, 그렇구나. 엄마 쪽 아빠 쪽 반반 나눠져 있었어요 라고 하신 분 있고 그때 태어난 애들이 성인이다. 그러네. 아 성인 아직은 안 됐구나. 19살이겠네요. 02년생들. 예, 다음요. 미춘 오그지님. 앞에서 어릴 적 만화 영화 주제가를 흥얼거리면 좋다. 노래를 듣고 그거 아세요? 라는 반응이 나오면 동년배다. 단 나이 차이가 너무 나면 서로 공감대가 달라 아는 노래가 달라진다. 나 때는 김국한 아저씨 노래가 짱이었죠. 잔다는 게 그런 거지 이건가? 그건 만화 영화 주제가가 아니잖아요. 왜 이러세요? 은하철도 999 모르시나요? 기차가 어둠을 예. 헤치고 많이 부르셨어요 김국환 아저씨가. 아 예. 그렇구나. 아무튼 그 만화 영화 주제가는 근데 의외로 클래식들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아주 어린 학생들도 똑같이 아는 경우는 꽤 기억에 됩니다. 있어요. 그냥 살짝 보진 예. 않아도 만화를. 그렇죠. 사실 저는 뭐 라이온킹이라든가 알라딘 뭐 미녀와 야수 이런 것들을 90년대 초반에 겪은 사람인데 요즘은 이제 리뉴얼되고 막 다시 나오고 그러니까 똑같은 노래를 다들 흥얼거리는 맞아, 거고 맞아, 그래서 이렇게 또 문화는 돌고 도는구나. 다음은요. 프리사이즈 배성재님. 다짜고짜 반말을 해보는 게 좋다. 그러면 상대방이 또 몇 살인데 반말이야? 라고 되물을 것이고 내 나이를 말했을 때 기분 나빠하면 윗사람 동갑이면 야, 반갑다 친구야 할 거다. 요즘은 또 근데 사회라는 게 초면에 나이와 관계없이 반말은 무조건 안 되지 않나요? 그럼요. 안 되죠. 매너가 아니죠. 그렇죠. 주먹이 먼저 날아올 걸? 이라고 하신 분 있고 예, 꼰대라고 인성 문제 있어? 예, 여러 가지 얘기들. 다음은요. 정승희님. 독감 주사를 같이 맞으러 가면 된다. 병원 가면 생년월일 쓰잖아요. 건강도 지키고 나이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냥 물어보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주사를 데리고 가야 되네. 네. 이건 좀 주사를 같이 맞으러 가서 그 엉덩이 까고 아니 그 뒤에서 아 너 98년생이구나 힐끔힐끔 뭐 생년월일 보고 초면에 독감 주사 초면이죠. 독감 주사 같이 맞으러 가실래요? 이석원님. 첫 핸드폰을 물어보는 게 좋다. 학창시절 처음으로 어떤 기종을 사용했다는 말이 나올 것이고 그 핸드폰이 나온 연도와 매칭시켜보면 상대방의 나이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기억나세요? 베리는? 첫 핸드폰이요? 네. 첫 삐삐도 기억납니다. 와 진짜요? 타키온이라고 있어요. 목에 거는 삐삐. 아니요. 핸드폰 물어봤는데. 핸드폰, 시티폰 있었고요. 우와. 네. 우와, 우와. 최신 기기들 다 썼습니다. 저는. 그렇구나. 공중전화 근처에서 전화 건다는 시티폰. 저는 그거. 이거 없어졌어 얘기해도 되나? 뭐요? 티티땡. 없어졌나요? 있나요? 그거. 티티땡. 네. 뭐지? 하얀 색깔 이렇게, 이렇게 플립폰. 저는 가로 본능. 그런 거 썼었고 넘어가죠. 너무 과거로 갔네. IT 기기 역사가 됐는데 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배성재 10 여러 가지 남이춘 리빙 포인트를 알려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캠핑
기분 내고 싶을 때 꿀팁 선물 받을 분 소개해주세요. 네, 매트리스 밑에 자갈 깔고 자라 미춘 오구지님, 추운 날 창문 열고 라면 먹기 보내주신 김준현 유민상, 그리고 배성재님, 옥탑방에서 자취하자 1803님 축하드리고요. 다 방법들이 이상한데. 그리고요. 나이 알아내고 싶을 때 수능 점수 물어보자 추노 대끼리님, 2002년 월드컵 얘기를 꺼내자 익명 김님, 독감 주사를 같이 맞으러 가자 정승희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네, 다음 주는 뭐예요? 첫 번째는 메뉴를 고르라는 선택권을 받으면 무엇 하는 게 좋다. 두 번째는 고백했는데 차였을 땐 무엇 하는 게 좋다입니다. 과연 무엇을 하면 좋을지 화요일 게시판에 오셔서 댓글로 달아주세요. 고백했는데 차였으면 무엇을 한다? 뭘 하지? 이번 주 목요일 주제는 뭐 미래 배우자 얘기고, 다음 주 리빙 포인트는 고백했는데 차였을 때 뭐 청취 조사 기간 끝났다고 제작진이 이제 막 나가죠? 네. 여러분 올해 청취율 조사 끝났습니다. 암살이다, 암살. 네. 내년 1분기까지 막 나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 잘 알아서 들으세요. 네. 자, 끝인사해주세요. 끝곡은 티아라의 TTL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배신했습니다 KBS. 성 성공했습니다 SBS. 제 JTBC JTBC. 어머 어머, 고민이 엄마. 작년 베스트 DJ상 받은 아나운서 알아? 아, 배성재. 그 양반 원래 똑소리 나. 장군 참부사고 운전병이었던 거 몰라? 말도 마. 7살 때 지하철을 혼자 타고 다녔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8살에는 혼자 부산 여행도 갔대. 아, 글쎄 지금도 혼자 다닌대. 21세기 국민적 영웅 배성재. 우리는 배성재 시대에 살고 있다.